다섯 장의 사자성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유비무한. 유비무한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 전대미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전대미문. 전대미문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자해지. 결자해지. 결자해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견물생심. 견물생심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만 가르쳐주는데도 한 시간 넘게 걸리겠죠. 동고동락. 동고동락의 뜻은 저는 영상을 빨리 찍기 위해서 빨리 넘어갑니다. 동고동락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놓았어요. 다섯 개를 슉, 슉, 콕,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 놓고요. 뒤집어서 막 섞을 거예요. 막 섞어요. 막 섞어요. 몇장 내릴까요? 3장. 세 장. 한 장, 두 장, 세 장. 한번더 할래요? 그만? 더? 알았어요. 그만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이렇게. 자, 이제 머릿속으로 4라는 숫자를 생각해 주세요. 4라는 숫자. 4라는 숫자 중에서 이쪽에 3, 이쪽에 1, 이쪽에 2, 이쪽에 2 이렇게 주셔도 돼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뭐 4, 이쪽에 빵 이렇게 주셔도 돼요. 자, 이쪽에 몇? 3. 3.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에는 1. 자, 맨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섞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주세요. 이쪽에 몇? 1. 1. 이쪽에 1. 그 위쪽에는 당연히 1 2. 더 2가 되겠네. 2. 자, 이제는 2라는 숫자를 생각해 주시면 이쪽에 2. 2. 이쪽 빵이네요. 네. 하나, 둘. 자, 메뉴에 있는 카드를 싹 이쪽에. 이제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세요. 1. 여기. 어디로 할까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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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알았어요. 이쪽에. 예. 다 이렇게 쭉 놨는데요. 아까 막 섞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액션을 주면 이게 뭐죠? 유비무한. 유비무한. 맞습니다. 유비무한. 와. 예, 그렇죠. 자, 결자해지. 섞었는데 다시 재상을 이루게 되죠. 다시. 전대미문, 짜잔! 전대미문. 전대미문. 그다음에 견물생심이라는 한자 뜻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멋진 한자 공부. 마지막, 동고동락. 괴로울 때 같이, 즐거워도 같이 하는 동고동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다섯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한문 공부는 리바이벌, 복습이 아주 중요해요. 유비무한, 무슨 뜻인지 말해줄 사람? 예, 한 명도 없네요. 다들 고양이 나빠서. 좋습니다. 이것은 결자해지. 예, 뜻 말해볼 사람? 네네, 몰라요. 예, 전대미문, 견물생심, 동고동락 뜻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뜻, 다 좋은 뜻인데요. 하나를 골라주세요. 아니요, 막 섞어주세요. 막 섞었다 치시고. 좋습니다. 하나를 또 골라주세요. 저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요. 좋아. 그럼 이제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더막 섞어주세요. 이거 제가 섞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지금 막 섞는 겁니다. 막 섞었어요. 자, 근데, 자, 좋아하는 카드가 뭐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 아까 보여줬죠? 관객 카메라에. 자, 근데 제가 볼게요. 그런 카드가 거짓말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짓말. 유비무한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자해지예요? 맞아요? 네. 이것도 맞아요? 동고동락이에요?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완전 숨뻥쟁이네요. 견물생심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가? 전대미문이에요?
맞아요. 아, 다 맞아요? 네, 그래, 다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이번에요, 결제해야지.